어때 뭐. 안 좋잖아 지금. 아 그럼 좀 빠져. 이렇게 바락바락 프로그램 다 나오는 거야. 야, 좀 쉬어. 내가 빠지면 이거 누가 하니? 내가 하지 누가 해. 근데 넌 옵션이 되면 안 된다고. 야 미치겠네. 아 나 형 깜짝 놀랐다는 거. 아 나 진짜 진짜인 줄 알고. 뭐가? 영문왕 갔을 때 뭐? 형님한테 명희는 네 앞으로 돌려놨다 이 얘기 듣고 나 너무 되게 슬펐어요. 진짜 같다고. 명희 찾아와야 돼.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 명희 찾아와야 돼. 진짜 나 되게 놀랐어요. 갔는데 아무튼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름철인데 날 음식 너무 드시지 마시고 예, 익혀드시고 항상 이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우리 또 형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MC가 온대요. 완전 생신이 MC 신인 선배님이 진짜 신기한 거 뭐 이렇게 슬슬 안 보시던데? 안 보셔 그냥 진행을 이렇게 막 하시면서 우리는 한 번 읽고 한 번 캐크드로 그래. 자 오늘 우리는 뭐를 보러 올 거냐?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안녕하세요 스타일입니다. 맨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 둘이 하기 너무 복잡하더라고. 너무 복잡하고. 샤이니.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래. 선물 저희 과일 보내 싶다고 해서 그 거기 샀어요. 야,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방금 잘 나갔는데 왜 또 또 하려고요. 또 잘 나오고 네. 또 자꾸 잘 나오고. 야 이걸 그냥 놔라고 착한 날씨가. 신도 없는데. 제가 그냥 깨졌습니다. 너무 되잖아.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병원에서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어, 네.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했어 샤이니 거. 아 정말요? 뭐 양계방송 다 1등 하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저 샤이니 한 세 번 정도 봤는데 이렇게 저 잘 아는 아이돌 스타들이 이렇게 저 잘 알지 세 번. 지난주 게스트 나왔다가 한 명 빠졌는데 지금 누가 안 왔어요? 이 친구 키하네 키. 아니 왔었어요. 이름 내리고 이름 내리고. 키 민호. 근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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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키의 선생님. 저희 팬 여러분들 지금 동현이. 동현이. 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지금 세 분이 그러면 네. MC로? MC로 어떻게 얘긴 들었는데 잘할 수 있겠어? 열심히 해야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많이 배워가야죠. 야, 네. 그런 얘기 좀 하지만 식상하게 뭘 열심히 하고 뭘 많이 배워가. 저희 처음 정말 아, 처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 진짜 너무 힘들어 형 지금. 제가 음악 프로그램 MC 그러니까 한번 그냥 살짝 한 적이 있었고 이렇게 프로그램 MC는 처음 해보는 거여서. 없어요. 아니 진짜 없어요. 저희 한방송.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옥을 당하는 거겠죠. 내가 뭐가 되겠냐. 아니 야 하고 많은 프로 중에 왜 이 꽃미남 시대야. 야 출연료 깎였어 그래서 인생이구나. 니네들 이거 메꿀라고 우리 출연료 깎구나. 아, 네. 출연료 깎는 게 낫냐 그거 깎는 게 낫냐. 더 깎을 수 있어요. 깎을 수 있습니다. 어? 태민이 오라 그래. 네. 그렇죠. 아니 이왕 합류한 거니까. 처음인데. 예. 사실 꽃미남 시대에 꽃미남이 없잖아 지금. 근데 그쵸. 마침 샤이니가 들어오게 돼서 다행이고. 예. 그 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들고 해. 잠시만. 아 왜? 절친들 장난 아니네. 왜? 형 우리 꽃미남 시대 큐카드 명성이랑 나랑. 정말 블링블링 하구나. 얘네 때문에 먹고 살잖아. 아, 어쨌든 네. 이제 샤이니 그 새 멤버도 이제 파이팅해서 더군다나 네. 지금 명수 형이 예. 지금 오늘 일 하잖아. 지금 맞아요. 왕캐가 좀 우리 샤이니 멤버들도 명수 형 많이 지원 사격해서 오늘 그렇습니다. 네. 방송을 좀 즐겁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말 좀 많이 떠들어주고. 네. 오케이. 나는
그 너희들이 아이돌 스타라고 봐주지 않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잘해야 돼. 네, 열심히 배워가겠습니다. 뭘 배워? 우리가 너희들한테 누가 선생님이니? 너희들한테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뽐내야 돼. 네. 아, 뭐? 야, 너희들 학원 다니면 뭐 배우러 가면 돈 내니 안 내니? 네, 네. 내지? 네, 여기 돈 내니? 돈 받니? 받냐? 받지? 네. 받으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받으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뭘 이렇게? 아, 선생님. 네, 돈은 걔네들이 바꿔하는 거 아니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오버페이스야. 명수 형. 닌게 좀 가져와, 닌게. 꽃미남을 위한 꽃미남 전문 방송 프로그램. 국내 최초 외모 지상주의 토크쇼. 지금은 꽃미남 시대! 야! 네, 와! 자, 지금은 꽃미남 시대. 네. 오늘 또 저희가 또 진정한 꽃미남이죠. 네, 정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꽃미남 시대에 꼭 알맞는 세임씨입니다. 우리 샤이니!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꽃미남의 샤이니입니다. 일단 앉으세요. 예, 예, 예. 왜 형? 어떻게 힘이 없어? 아, 일어나는 게 낫겠네요. 예, 예. 아니, 체력이 또 있으니까. 아, 예, 앉으세요. 예, 예. 오래된 계획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새로워하네요. 예, 예,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오래전에 본 적이 없어서. 쇠떼군. 쇠떼군 키. 키, 키, 쇠떼군. 예. 일단 저희 꽃미남 시대 합류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예, 네. 합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 진짜 큰절 드리고 싶어요. 아, 뭐 예, 제가 해주면 뭐 굉장히 있으십니까? 예. 아, 정말 이렇게 꽃미남 시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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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가 시청률 부진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유,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두 번째라면 누구 죽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과일 넣고 서로 인사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예.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MC 이저 예능 프로 MC를 세 분은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이죠. 네. 굉장히 또 기대 반 긴장 반 될 텐데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각오 한번 너무 떨리고요. 제가 예. 또 이렇게 처음 하는 것만큼 최고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준비된 멘트죠? 아, 열심히 하기는 최고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교과서에 있는 멘트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지금 기분 어때요? 떨려요. 너무 떨리고요. 박명수 선배님이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누가요? 박명수 선배님. 예. 예. 내가 얘는 뭐가 되니? 예? 아, 정우재 선배님. 예, 저를 세 번 했는데요, 지금. 아니, 약간 형이 비하하는 게 있어. 아유, 제가 좀 솔직했어요. 아유, 제가 좀 솔직했어요. 네, 좋아, 좋아. 이게 형 비하야. 물어 뜯으란 말이야. 진짜?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우리 이제 민호군. 예.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네. 손이 안 맞아. 손 한 키로 높여. 네. 한 키로 높여.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한 키만 더 높여. 더 높일까? 예. 처음이네.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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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아니죠. 네. 오늘 시작. 네, 오늘 처음. 처음으로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네, 열심히,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네, 통 잡아드려요? 전 평소 톤 높아서 괜찮아요. 잠깐만요. 아, 이거 왜 그래요? 약간 긴장했는데. 약간 지금. 아, 경일 때 했어요. 동공 떨리는데요. 동공 떨리는데요. 자,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꽃미남 시대 만능 MC 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능 MC 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처음으로 예능 MC 맡게 되는데요. 네. 오늘 박명수 선배님의 가르침을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기도 없어. 지금 약으로 버티는데 그걸 뽑아가려고 그래. MC. 알겠습니다. 아니, 좀 편안하게 하셔. 진짜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네, 괜찮아요. 그거 네, 좋아. 쭉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변했다. 좋아. 네, 쭉쭉. 좋습니다. 예. 아유.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모신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여러분들의 활약 정말 크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 본격적인 그 진행에 앞서서 사실 요즘 진행 방법이 좀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 살인처럼 그냥 이제 와닿아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스타들이 나왔을 때 그들의 갖고 있는 액기스를 쩍쩍 빨아먹어야 네.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좀 진행 연습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뭐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그런 그 동문자라든지 예. 그런 관계에 관한 굉장히 제가 직설적으로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 지난주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워. 너무 당황스러웠고, 뭐랄까, 신세계를 네, 만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렇죠. 얘기하는 단처럼 매니저를 팬다든가 뭐. 인당 얼마나 먹어요? 인당 얼마나 먹어요? 좋은데요? 예. 처음 들어보는 질문. 예. 그렇죠. 이런 거를 저희가 샤이니한테 한번 예. 넘기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샤이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예. 이런 식으로 연습 삼아서 한번 서로, 예. 막장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민호군이 아, 카메라를 보시고 네. 저희 게스트예요. 네. 한번 좀 모셔보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시절 한번 네. 자, 앞에 보시고 잠깐만 약간 못 해본 것 같은데 네. 자,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래요? 외모지상주의 토크쇼. 토크쇼 지금은 꽃미남씨 지금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톤톤 알지 민호야 톤? 네네네 지금은 네 지금은 좋아 좋아 지금 좋아 네 아 지금은 외모 지상주의 토크쇼 지금은 꽃미남 시대. 네, 저희 오늘 게스트 박명수 선배님과 정영도 선배님 모셔봤는데요. 네, 인터뷰를 해볼까요? 예, 아, 지금 너무 굳어 있어. 인터뷰를 해볼까요? 이게 뭡니까? 자, 박명수 씨 선배님 빼. 뭐 다시 한번 다시 앞에 보시고. 네, 저희가 아니 이제 큐 주잖아. 아직 앞에 보고. 아, 큐. 네, 저희가 박명수 씨와 정영돈 씨를 모셔봤는데 궁금한 걸 네. 물어볼까요? 어,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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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개그맨 박명수고요. 박명수 콤비 겉돌이 연예인 정영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몸 괜찮으세요? 예, 몸이 그 처음엔 정말 안 좋았어요. 예.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좀 하셨나요? 네, 정말로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사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울 것 같은데요, 잠시 울지마 울지마 이런 반짝이 얘 진짜 잘한다. 제가 춤도 잘 추고 아니,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제가 마음적으로만 굉장히 그 막 걱정하고 뭐 그랬지 뭐 행동이나 이런 건 표현을 전혀 안 하셨죠? 예? 뭐 저한테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 저희가 뭐 옷을 보낸다든지 네. 뭐 전혀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되게 걱정하신 거죠? 네, 잠깐 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독한 질문 하나씩만 해주세요. 그런 거 보지 말고 네. 예. 저희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가장 독한 게 뭔지 지금 세 분이 MC예요. 예 네. 그래 네 막혔네요. 아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 정영돈 선배님 정영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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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뭔가 보여드려요? 네, 보여주세요. 네. 소녀시대 멤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멤버들 중에 한 명만 딱 씹어서 똑같네요? 그거죠? 네 이건 정말 그 교과서적인 얘기 모든 멤버가 다 마음에 드는 아, 아닙니다 누구 하나하나 비교할 수 없죠 이런 일치 찰나라는 거 빼고요 한번 찝어주시기 바랍니다 난리 날 것 같아요 딱 말해서 어떻게 해요? 얘기, 이거 생방송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소녀시대 멤버들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예 오 사 오 아 모든 분이 너무 아 그러면 네. 자, 소녀시대 멤버 중에 한번 해주세요. 그 중에 예, 그 중에 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유나 씨가 유나. 또 일면 장신. 이 사람 또 일어나겠네요. 민호군 예. 또 교과서전 얘기하면 예 아, 교과서 때릴 거예요. 자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 소녀시대가 네. 다 싫은 걸로 그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싫어요? 저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네, 한 분을 저는 예. 아, 정말 안가거든요. 저는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군요. 네, 아무 분 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알겠어요. 네, 네 그래요. 네, 키분은? 저는 세 분 정도 있는데, 네, 세 분. 그러니까 저랑 되게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되게 저한테 잘해주셔서 네, 네. 누구? 제시카 선배님이랑 제시카 정영구는 선배님이랑
제시카.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민호 군은 이제 욕심이 많아서. 네. 아, 뭐, 다 좋다. 다 좋다. 네, 등등 하겠습니다. 제시카 볼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기다린 게스트로 모셔봐야죠. 예. 이번에 또 새롭게 여름 노래를 갖고 나오신 정말 국민 가수죠, 국민 가수. 이제 국민 혼성 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콘테! 코에테 지금 네. 앨범 넌센스 네. 탈출 네네네. 그리고 또 홍보를 이렇게 동생들이 직접 예. 네. 이런 자, 모습 보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보고 있기만 하시면 샤이니 네.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자. 저는 지분이 두 개 정도입니다.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예능 신동인데요. 아, 신지 선배님이 저랑 딱 10살 차이가 나는데. 아 조상님 나이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우와 네 좋아. 혹시 그 우와 언제 거죠? 야 뭐 세다 이거지 진짜. 골라라 이거지. 샤이니 멤버 지금 세 명이 나왔어요. 네. 셋 중에 누가 누가 가장? 일단 우리 세 분 코요테 딱 저 보신 소감 어떠신지? 제가 응.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음악을 네.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린데 너무 중요한 네. 선배님이고 네.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분들 네. 이 안무 그리고 아우 정말 최고 살짝 해봐 살짝 해봐 5, 6, 7, 8 가지마 가지마 가지 말란 말이야 나 잘한다 야, 야 요거 곡을 넘겨주는 거 어때요? 곡을 주는 거 어때요? 아 그럼 저희가 줄렛을 하고 예단들을 야 느낌이 확 다르네 조영근이 노래를 워낙에 잘해요 감사합니다 야, 정말 블링블링하네요. 물건이에요, 물건. 민호 군은 진짜 잘해요. 네, 민호 군은요. 너무 좋아했고요. 지금도 이제 새로운 앨범 너무 좋고. 5, 6, 7, 8 가지마, 가지마, 가지 말란 말이야. 이거 낫다. 기분 좋다. 나 좋아. 이거는 좀 더 세 명이서 같이 하면 더 낫겠는데. 진짜로. 자, 우리 키 셋째 분은요. 키 군이 예명이고 본명이 셋째. 셋째. 아, 셋째. 네, 키 셋째. 네. 아직도 그렇게 방송하세요, 박명수 씨? 내가 얘네 나오고 싶어버렸지. 아 제가 유일하게 방탄소년단 예. 연예인으로 유명하거든요. 자 우리 저 키군. 네 저는 이제 코요테 선배님 저도 굉장히 본명일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고요. 예. 지금 가명이니까. 네. 그러면 가지마 말고 네. 다른 노래 해봐요. 다른 거. 코요테 중에서 가장 좋아했다 이 노래를. 그게 2004년도였던 거 같아요. 오 연도까지 확실히 기억. 빙고. 빙고. 2004년도 빙고. 거북이 노래 아닙니까? 저희 노래였고요. 거북이는 후속곡이. 아싸. 아. 한번 들어볼게요. 파지 세븐에 아 세븐에 아. 아. 근데 사실 그 노래는 저도 잘 몰라요. 그 몸을 흔들어봐 그건 디스코와 디스코 네. 네, 그 노래도 되게 좋아했어요 싹 빠져나가네요 그대로 그 노래도 되게 좋아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MC 초창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잘생기면 다 괜찮아요 아, 예. 네, 정말 오랜만에 앨범 들고 나오신 거죠 네 코요테로는 3년 만에 정규 앨범이에요 네. 어 3년 만에 네 근데 사실 그 올해 김종민 씨가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소집해제 아 소집해제 아, 네. 소집해제라는데 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사실 저희 네. 계약 문제도 있었고요 30. 아 기다리기 또 천에 제가 솔직하네 솔직하네요 뭐 안 그러면 소송 걸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돈 또 들어가야 되고 이미지 또 이렇게 이렇게 솔직하게 했나 봐요 좋잖아 아 그리고 사실은 김종민 씨가 너무 그니까 저희가 본인 때문에 오래 쉬는 걸 미안해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김종민 씨를 위해서. 그니까 어떻게 보면 김종민 씨가 이제 12월에 소집해제하고 코요테 10집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그냥 열심히 활동해주는 거죠. 김종민 예. 씨를 위해서. 그렇죠. 신지 씨가 18에 데뷔를 했다니까 네.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제 한 10년 됐나요? 제가 지금 29살이죠. 약 10년 정도 네. 됐는데 요즘은 더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지만 네, 네, 네. 잃는 게 있고 또 얻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저 후배들에게 그 나이에 누려야 될 그런 추억들을 많이 못 만드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고요. 왜냐면 저도 추억이 없으니까. 아, 이게 보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 떨려서 그래요. 카메라
뭐가 돼요? 애매하게 보고 와서 초점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애매하게 보고 와서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예쁜 모습 봐. 예쁜진 않지만 그래도 네. 멤버들을 보면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그리고 조금 예뻐 보이는 건 요즘 신인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실력이 뭐 하나 뒤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백가 씨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키가 뭐, 먼저 들어가세요. 잘들 하고 있는데 뭐 인기도 많고. 저 다음 주 소녀시대는데 다음 주에 나오실래요? 소녀시대도 그렇게 아이들 관심이 별로 없어. 아니 그래도 저 이 친구들 저 노래 잘 나갔는데 우리 저 백가 씨가 또 사진관 하시잖아요. 사진관 뭐야? 사진 작가 활동하고 있어요. 같이 또 작품 활동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후배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음악? 샤이니 같은 경우는 음악성이 진짜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정원 씨 같은 경우 노래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시고 춤들도 너무 잘 추고 진짜 네, 뭔가 아이돌 비슷한 느낌에서 뭔가 색다른 게 딱 있는 그룹 같아요. 네, 너무 최고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면 또 우리 세 분도. 네, 아니, 저희 이렇게. 아니, 위장 되게 좋은데 자꾸 앉아. 오빠 여기 앉아봐요, 진짜로. 엄마.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자, 이렇게 이렇게 한 개로 한 가지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씩. 네. 네. 어떠세요? 저 코요테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기 톤을 아까 톤으로. 좋은 말씀 시작.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사실 저희가 또 MC 연습을 좀 한 게 있거든요. 예, 예, 예. 세 분이 직접적으로 두 분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여기 생각 되게 불편하지. 나 허리 감는다. 잠깐 저희 샤이니 세 멤버가 네. 굉장히 진행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여러분에게 굉장히 독한 질문들이 갈 거니까 네. 촌철살인. 네. 당황하지 마시고 예. 솔직하게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자, 하겠습니다. 쫄면 안 돼요. 네. 나오신 우리 이제 게스트로 눈을 보세요. 보고 신지 씨를 봐요. 그냥 뭐 예. 신지 씨 딱 봐요.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좋아. 당황해. 그렇지. 네. 당황해. 인상하면 그리고. 네. 그래. 아, 중요해. 예, 자, 자. 네,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강하게. 네, 샤이니 멤버 지금 세 명이 나왔잖아요. 네. 얼굴로 쓴 거 보죠, 솔직히. 최근에 언제 야동 봤어요? 최근에 언제 야동 봤어요? 지금 세 명이 나왔잖아요. 네. 셋 중에 누가 가장 마음에 드시, 누가 가장 마음에 드시? 다 좋아! 아, 소리 좀 들려. 야, 부부 같아요. 부부. 저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솔직하게. 저는 종현군이 지금 좋아요. 저는 종현군이 지금 좋아요. 노래 너무 잘하고요. 진짜 그 마지막에 그 줄리엣 부를 때 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틀면서 고음을 울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핏대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목에 이거. 네. 이거 한번 봅시다. 봅시다. 네. 한번 네. 신지 씨가 이렇게 예. 고음을 빠져. 근데 그때 거. 항상 원샷이 들어가요. 종현 씨 원샷이. 일어나서 편안하게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딱 정확이에요, 정확이에요.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예. 참을 수 없는 중독처럼 퍼진 걸. 아! 요거, 딱 해봐요. 요거. 야, 나 오늘 개 탔어. 예. 그 다음에 주리엣이죠? 네. 야, 베베 주리엣. 아세요, 노래? 알죠. 주리엣. 5, 6, 7, 8. 주리엣. 혈압 좋은 게 간에 예. 우리 민호 분도 그럼 질문 한번 해주세요. 백가 씨랑 톤 잡고. 네. 강하게 남자답게. 첫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처음에? 근데 뭐. 저한테 큐시트에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냥 애들 그렇구나. 키구나 키. 네. 민호야 그냥 해봐 하나를 해봐. 강한 거. 아무거나 그냥. 그래. 아니, 보지 말고 그냥 백가 씨한테 묻고 싶었던 거 아무거나. 친구가 뭐 맛있는 거 좀 사줄 수도 있나요? 뭐 이런 거 해봐. 편하게 해봐. 독한 거. 앞에 보시고 자, 한번 네. 가 한번 가. 민호야. 웃지마 웃지마 강민호야. 그건 안 그래요. 민호 봐. 샤이니야. 눈 봐. 가겠습니다. 좋아. 네. 좋아. 네. 좋아. 자, 백가 봐. 한번 가. 한번 가. 네. 혹시 그.
혹시 그 뭐라? 언제 자르실 거죠? 언제 자르실 거죠? 야! 언제 자르실 거죠? 왜 안 자르는 거지? 혹시 저 머리 언제 자르실 거죠? 아, 일단 저는 뭐 회사에서 제재를 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아, 예. 딱 적당히 제가 기르고 싶은 라인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딱 기르고 예, 아, 네. 아킬레스건까지만 딱 기르고 아, 기르고 싶은 라인이? 딱 거기까지만 기르고 참 단호하고 좋겠네요. 네, 그리고 딱 자르고 네. 깔끔하게 아, 우리 저 셋째 분? 네, 네. 저는 질문이 두 개 정도 있는 아, 좋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예능 신동인데요. 아~ 이런 걸 배우란 말이야. 일단 코요테 선배님들 네. 네, 공통 중. 아, 좀 웃게? 일단 신지 선배님이 저랑 딱 10살 차이가 나는데. 아, 좋죠. 지금 나이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네, 댄스 음악을 하시잖아요. 죄송한데 10살 차이 네. 저 괜찮습니까? 뭐야, 갑자기 뜬 것 같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오, 나쁘지 않대, 10살 차이도. 갑자기야. 어, 되게 윤남을 줬어요. 아, 맨날 이거 방송국이 어디가 맨날 이거. 자, 그럼 10살 차이가 나는데. 예, 예. 10살 차이가 나는데 네. 댄스 음악을 하시잖아요. 되게 춤추기 힘드시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열로 하신데 댄스 음악 소화기 괜찮냐. 네, 한마디로 관철한 얘기죠. 예, 예, 쉽게 얘기하면. 예, 어떠세요 좀? 저는 춤을 많이 안 춥니다. 전 노래하는 게 힘들어요. 술 차요. 아, 술 차고. 네. 이 얘기는 결국 백가시한테 하는 얘기군요. 백가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춤추는 게 괜찮냐 이런 그렇죠. 아까 잠깐 투잡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지. 사진입니까 음악입니까? 사진입니까 음악입니까? 아, 두 가지 뭐 세다 이거 진짜. 야, 하나 골라라 이거지. 뭐 코요테를 버리든가? 예. 네. 카메라를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어, 저는 코요테를 선택하겠습니다. 야! 몰래 하겠다는 얘기 사진을. 아, 그러니까 활동할 때는 전 지금도 그렇고요. 코요테 활동할 때는 사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피해 안 가게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에픽하이 앨범 자켓 찍었잖아요. 네. 자, 우리 저 백 선생님의 백 선생님의 네. 네. 하얀 선생님입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어제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이쁜데요, 느낌이 예. 흑백 사진이잖아요, 세 장 다. 예, 예. 어디서 찍은지 너무 궁금해요. 특히 저 이 사진 예. 예. 어디예요? 저게 제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런던에 살았었는데 런던. 네, 매일매일 카메라 들고 다녔거든요. 저거는 우연히 그냥 길거리 가고 있는데 두 분이 저렇게 살짝 저런 분 하고 있길래 멀리 소주가 아니라 네 멀리서 이렇게 도찰로 찍은 도찰 아 도찰 도찰이요 네. 도찰 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파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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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헤이 파파라치 오늘 너무 의욕이 앞서는데 살짝 하세요 아 자기 개그 못 마땅하면 이거다 예? 아 근데 왜 저렇게 턱에다가 저렇게 이제 저기서부터 슬슬 올라가는 거지 그거 다음에 난리 났었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저런 엄청 났었어요. 그걸 찍었어야지. 그걸 찍었어야지. 아, 돈 용서해야지. 용상으로 찍었나 보다. 갖고 있어요, 그건. 아, 소장용으로. 소장용으로. 네. 네. 그런 자, 그리고 저. 그러면, 아, 이거 도찰인가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런던에서 파리로 넘어가는 그 떼제베 열차 안에. 자꾸 뒤에서 제가 그때 머리를 길었는데요. 누가 머리 한번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저 꼬마 애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찍었었어요. 네. 굉장히 호기심 가득 찬 모습으로 동양인을 처음 본 듯한 느낌이에요. 눈망울 봐요, 눈망울. 네, 저 작품 제목 호기심이라는. 작품명이 다 있었습니까? 네. 뭔 작품명이? 그냥 회전목만. 아, 저거는 도찰. 도찰. 아, 정말로 이 제목이 도찰이에요? 아니요. 다음 장이 어마어마라는 제목입니다. 아~ 도장이 어마어마. 아~, 아~, 아, 정말 너무 기대된다. 저희가 상상하는 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저 뭐 세 분이 한 워낙 또 모델로서 좀 훌륭하죠. 네, 저희도 있긴 한데. 네. 세 분 중에서 그 저한테 사진을 찍히고 싶으신 분이 예. 저요. 아니, 아, 그러면 두 분이니까 요걸 한번 힘내세요. 두 분이니까. 네. 네. 그러면은 자세하고 해가지고 네. 혹시 원하시는 포즈나 이렇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예. 거 있으면 그러면 예 일로 들어와라. 네. 네. 죄송해요. 예. 괜찮으세요? 왜? 돈 뺏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잖아요. 돈 뺏는 것 같아서. 그러세요. 예. 손으로 이쪽을 잡고 이쪽도 약간 잡고 퉁이네요 약간, 약간 이렇게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 좋아 나 그거 크게 뽑아줘요
브로마이드 네, 지금 브로마이드 테스트 샷이라 자, 갈게요 예능인데 이거 찍는다고 놀아요 좀 붙여보세요 아, 네 이야 야, 이거 자켓 사진이다 괜찮다 네, 사진이 너무 오, 진짜 멋있다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같이 이거, 도전하나요? 이거 한 번만 좀 만들어주세요. 예. 네. 아, 좋은 게 있어요. 뭘? 같은 장소에서 세 개 분의 느낌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선생님 와, 느낌 휠 확 오는데. 느낌 또 다르다. 가수치, 가수치. 둘, 셋. 와! 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도 사진인데 와, 미워요. 어, 쟤 벽 좀 집어봐. 아, 시끄럽다고요, 진짜. 야, 잘생기니까. 아니, 잘생기니까 뭘 집어넣어. 네. 아, 저도 뭐 같이 한번 찍어야죠. 자, 오, 멋있다, 멋있다. 둘, 셋. 네, 한번 더. 저런 턱 어디서 사니? 저런 턱 어디서 사니? 이 파카 다 물고. 시인이한테 사신대요. 턱 만들어도 돼요? 누나 파카 다 만들어. 오케이. 땀 들고. 오케이. 둘, 셋. 오, 누나. 이야.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살짝. 네, 그래도 뭐 느낌은 있어요. 그거 꼭 찍어야겠어요, 시작하면. 아. 페이지를. 아, 네, 좋아요. 금방이네요. 하나, 둘, 셋. 자, 그거 다른 포즈. 아까 우리 똑같이 해볼게요. 아, 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팀으로. 아, 그 우리 신지 씨도 또 유일한 지금 예. 여성 게스트 분이니까 샤이니랑 같이 피아노를 예. 한번 그래요. 여기 밝은 데서 한번 갈게요. 그래서 개탁마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자 하나 둘 셋 나 힘든 것 같은데 그 연예계가 상당히 힘들어요 살아남기 아, 거칠죠 예. 특히 저 신지 씨 백가시는 뭐 12년 동안 정말 왕성히 활동하시고 네. 우리 또 샤이니 이제 시작이신데 네. 저도 이제 한 17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신기해. 그래서 예능에서 살아남는 방법인데 어떻게 어떻게 받아 아 그래서 굉장히 거친 연예계에서도 장기간 네. 장수할 수 있는 네. 그 비법들을 예. 우리 코이트 여러분과 함께 오. 오늘 그런 시간을 만들어 집중 탐구 뭘 집중 탐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능에서 살아남는 법. 뭐 저도 이제 8년째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불안한 건 저도 사실이에요. 우리 솔직히 저는 우리 형도 씨 도레미송 하 그렇구나 이거 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거 끝나고 다이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정영돈 씨의 방송 그 생명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제 생각에는 예, 굉장히 좀 그 냉철하게. 그만큼 더 가지 않을까? 지금 하신 만큼. 아, 앞으로? 네. 한 만큼 16년? 네. 오래오래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 민호군은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좀 8년밖에 못 받아요. 예, 예. 저는 제 생각에 오히려 더 오래 가실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네. 오히려. 오히려. 본인은 예상을, 8년도 길다 했는데. 박명수 씨가 오래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래 할 것 같아요. 저는 정영돈 선배님. 저는 박명 선배님이야. 저도 박명수 선배님. 저는 정영돈 선배님. 네. 둘 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발랄하네. 예, 예, 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네, 우리 두 분이 네. 그 한 10여 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이유, 비결. 저희는 예. 솔직해서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솔직해서. 네. 아 사실 그 솔직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직설적인 화법을 또 신지 씨가 또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그 연예인이 제가 거의 최초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오락 프로나 예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그런 예쁜 척 안 하고 남들과 다른 어때도 보면 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쵸 그쵸. 네. 어디 여자 연예인이 나와갖고 성형 수술했다고 방송에서 대놓고 말하고 누가 그 혜진이가 했다고 그러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지. 아니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사실 그 기존의 여자 연예인들이 방송하는 스타일하고는 사실 굉장히 차별하죠. 네, 좀 달랐죠. 예. 네. 백가시는요? 저 일단 외모죠. 저도 이제 어떤 세뇌를 시킨 것 같아요. 외모에 대한 세뇌. 누가요? 어디가요? 사실 저 같은 캐릭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잠깐 있었잖아요. 어떤 그분 누구죠? 흑염소 닮은 분? 찰스 씨. 그쵸. 찰스 씨랑 갑자기 찰스 씨가 아사랑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 좋아. 신지 선배님은 예능에서 이제 백가 선배님이 되게 춤 같은 걸 추신데 신지 선배님 어떤 걸 주로 하시는지 예능에서. 일단 저는 네. MC들이 묻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아, 진짜 제일 싫어해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아,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예를 제가 네네. 질문을 하면 뭐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이렇게 네. 어렵게 제 섭외를 해서 성공한 우리 코요태 분들과 함께 오늘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활동 안 할 때 잠깐 이렇게 남자분들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이에 혹시 남자친구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 요게 정석이구요. 요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1분 인터뷰 되죠. 네, 네, 네. 아 이렇게 앨범 활동을 좀 잠깐 쉬면서 준비하면서 사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몰래 만났던 남자친구 있습니까? 약올리냐?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똑같이 없다는 얘기를 좀 다르게. 그렇죠. 약올리냐 이거죠. 없는데 그걸 약올리냐 이렇게. 약올리냐도요. 신지 씨 같은 사람이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예.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 앨범 활동하면서 동안에서 사진 작가 하면서 마음에 드는 모델 분 같은 거 이렇게 대시해 본 적 없습니까? 약올리냐? 저희가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말하기가 싫어. 왜냐면 신지 씨가 약 올리냐 그러면 아 이게 웃게 되는데 그러니까 백가 씨가 약 올리냐 그러니까 아 진짜 제가 약을 올리네. 되게 제가 순간 되게 죄송했어요. 네. 네.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갈비하지 않으세요? 갈비 안 좋네. 그 완전히 빠지세요. 뭐. 약 올리냐? 아 진짜로 약을 올렸는데. 근데 사실 그 백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로운 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개발했죠. 끝장나죠 아주 그냥. 제가 그때 한번 확장대소를 하고 웃으면서 봤던 춤이 있거든요. 그때? 그 컴바스 춤 있죠. 아, 저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기발한 춤 같은 걸 굉장히 또 개발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한 5만 6천 원가 됐는데.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보여주세요. 네. 살짝 그 컴바스 춤부터 해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보여주세요. 깔끔하게요. 깔끔하게. 아, 컴바스 춤은 정말. 아니, 오늘 보니까 입담이 좋다. 너무 좋은데. 아, 백가지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아직. 낯가리죠? 예능의 울렁증이 아직 좀 네. 있어요. 아, 저희랑 네. 계속 하시면 괜찮은데. 사실 그 지금 굉장히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 예. 일단, 컴바스를 다 아시죠? 박도리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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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준을 꽂아야 돼요. 그리고 얘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얘를 돌려주는데. 콤바스가? 네, 콤비드가 이제 스피드가 붙는 거죠. 스피드가 이제 스피드가 붙는 거죠. 이게 왼발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이게 포인트예요. 콤바스죠. 네. 야, 이게 저 코요태가 살아남는 방법이네요. 네. 해봅시다, 한 번씩. 예, 이거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콤바스 해봅시다. 예. 네, 왼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각도 틀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이 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서. 진짜. 네. 그래서 이거를 몸을 이렇게 앞으로 몸을 실어야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몇 번 연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왼발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왼발이 땅에 중심을 두고 네. 이게 떨어지잖아요. 바깥으로 떨어지시고 그렇죠. 그렇죠. 한번 시작되면 멈추겠네. 네, 네, 네. 미동 한번 갈게요. 굉장히 매력적인 춤이거든요. 한번 망고 한번 갑시다. 네. 몸을 실어도 돼. 앞으로 몸을 길어져. 몸을 실어도 돼. 앞으로 몸을 길어져. 얘는 육수 멋있다. 저희가요, 그 춤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가 내 몸이 이렇게 유연하다가 아니고 예, 좀 저 백가실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키가 좀 기대되네요. 네, 키는, 키는. 아, 왜냐면 예. 키가 굉장히 춤에 대한 저, 아, 포인트가 저, 키고,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네. 마이크 60 높이 주세요. 아, 네, 여기 높아지잖아요. 예, 예. 도실 씨 오른발을 쭉 펴서 찍으세요. 이렇게. 아, 예. 예. 그럼 뭐 말고 뒤집어 주세요. 아, 왔다, 왔다. 야, 빌 나오는데요. 왔어. 자, 왔어. 싫어. 왔어. 싫어. 왔어. 싫어. 네, 그럼 한 번. 이건... 아, 전혀. 아, 전혀. 아, 전혀. 아, 진짜. 아, 예,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거 이제 방송에서 예. 처음 선보이는 건데요. 아, 이게 제가 39,000 번째쯤 만드는 춤이에요. 네, 너무 많으니까. 네, 네. 어릴 때 다들 이제 자전거 타고 있었죠? 네. 언덕길 올라갔지 기억나세요? 아~ 네. 자전거 타고 언덕, 갑니다. 언덕길 들잖아요. 네. 뒤에 뭐 먼저 보여요. 앞모습을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네. 막 간다. 가다가 간다, 간다. 언덕 나옵니다. 언덕이다. 언덕 나옵니다. 옆으로 틀어서 한번 해주세요. 대박이다. 옆으로 틀어서. 예, 예. 자, 간다. 평생, 평생. 달린다. 어, 주다. 간다. 언덕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언덕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예. 나온다. 네. 아. 언덕 댄스네요. 네. 이거 또 형 도시 한번 해봐요. 아, 이거 네. 처음 보는 춤이라. 자전거 타는 거 생각해봐요. 네, 진짜로. 네. 언덕, 언덕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편안하게 예, 예. 선생님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자전거를 탑니다. 간다, 간다. 간다, 천천히. 언덕 나온다, 나온다. 아, 예. 야, 이거 처음이다. 예. 자, 또 한 번, 자, 한번 해봐, 해봐야죠. 남들인데. 왜냐면 이건 제가 연습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전 자전거를 탈 줄 몰라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자전거, 자전거 타본 적 있는 친구가 한번 해본 건 어때요? 민호가 타봤죠? 네, 저도 타봤어요. 네. 아, 예. 언덕 올라갈 때 그 기분 알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전거를 알아야지. 예, 조악합니다. 예, 자, 자전거 삽니다. 그냥 평상시 갑니다. 예, 언덕 나온다, 나온 높다, 높다. 아, 나온 높다, 높다. 아, 예. 자, 되는 친구들이라. 키군, 키군, 네. 키군. 예, 예. 아. 뭐, 잘할 수 있지. 사실, 그, 코믹 댄스의 그, 그, 신동이거든요, 우리 예. 키군이. 아, 타고 가볼게요. 평탄한 게 아스팔트 길이에요. 오, 예. 넘어. 아, 넘어. 예. 야, 한번 그 사람 마셔야죠. 간다. 간다. 아이고. 야, 진짜 예능기가 많은데. 괜찮네요. 네. 아, 뭐 이제 백가시와 함께 아,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나눴어요. 뭘 좋은 춤을 봤지? 뭘 좋은 얘기를 나눠? 몸으로 말했죠, 몸으로. 분에게 빼먹을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트로트도 좀 해주세요. 싸우게 나. 아, 지금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너 컨디션 좋은데 나와. 어? 이러지 마. 방송에서요. 진짜 단 한 번도 지금 노래 부른 적이 진짜로. 최초인 거죠? 네, 제가 노래 부른 거. 저희가 말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처음으로 하는 고정 MC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한 코너가 있죠, 지금 세 분이? 샤이니의 여름 킹 까대기. 잠깐만요. 오늘은 패션 악세사리 만들기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자팀. 부자! 야, 왜 안 해, 민호야? 딱 하시면. 아, 별로인 것 같아. 민호야. 이거 찍어야 되는데. 모자 너무. 민호야! 너무 좋네. 아, 진짜. 그러면 봐봐. 하나, 둘, 셋.